오늘의 인기 상품. 내 온몸의 기력을 쫙 끌어올려주는 방간의 도가니탕과 이만한 간식이 없죠. 고소하고 영양 만점 BBC 7종 유산균 하루견과 만나보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돌아온 쇼호스트 저는 문가연입니다. 네, 함께하겠습니다. 오지영입니다. 네, 지영 씨 저희가 네. 정말 오랜만에 모셨잖아요. 맞아요. 아, 네, 하이파이브 한번 치세요. 자,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이 방간의 도가니탕입니다. 아, 방간에 들어보셨죠? 당연하죠. 방간에 네. 저희가 이거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이제 요즘에 환절기라서 몸보신 많이 하시잖아요. 지영 씨 같은 경우에는 몸보신 보통 어떻게 하세요? 아무래도 네 뜨끈뜨끈한 국물로 몸을 싹 녹이고 고기 좀 먹어주고. 맞습니다. 이게 또 30대에서 나오는 바이브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일단 설명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간의 도가니탕은요, 가마솥에서 펄펄 끓여서 나온 도가니탕입니다. 이 구성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오늘 구성? 네, 방간의 가마솥 도가니탕이고요. 700g이 무려 3팩이 있습니다. 근데 45,000원밖에 안 합니다. 와, 요즘 도가니탕이 기본으로 싼 게 한 17,000원에서 네, 22,000원, 3,000원 네.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3팩에 45,000원이잖아요. 네. 또 방간의 가마솥 도가니탕인데. 와, 네. 네, 그러면 한 팩에 진짜 15,000원 꼴밖에 안 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이 방간에 줄 서서 먹는 맛집, 그 전국에 몇 개 지점 있는지 혹시 아세요? 16지점. 전국적으로 16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럼 맛은 당연히 보장되어 있을 거예요. 보장되어 있죠. 100% 보장되어 있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가마솥에 무려 5시간 이상 끓여서 담백하고 깔끔한 국물 맛. 이게 일품으로 맞아요. 유명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 도가니가 다 같은 도가니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맞아요. 오늘 방간의 도가니탕에 나오는 이 도가니는요, 스지로 만들었어요. 아... 스지가 어떤 거죠, 지금 씨? 아, 스지. 그 소의 힘줄이랑 그 주변 근육으로 만들어진. 맞습니다. 소의 힘줄과 그 주변의 근육으로 앞다리와 뒷다리 중에서 제일 맛있는 부위. 앞다리로 가장 좋은 부위와 제품을 사용해서 만든 오늘 방간의 도가니탕입니다. 네. 자, 우리 상품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방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게 이유가 있어요. 네. 방간의 도가니탕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맞아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정성이 가득 담겼습니다. 이 누린내 제거를 위해서 찬물에 무려 3시간 이상 담가가지고요. 3시간. 핏물을 쫙 제거합니다. 네, 저희가 네. 이거를 괜히 강조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 찬물에 3시간 이상 담는 거는 이거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핏물에 뺀 고기를 어디에 넣으려 하죠? 가마솥 아닙니까? 방간에 하면 가마솥 국물. 가마솥 네. 이거 찐맛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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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려 5시간 이상. 네, 5시간 이상. 그 네. 어떤 거 들어간다고 그랬죠? 양파랑 네. 월계수잎이랑 또 토고추, 대파 등등 정말 각종 좋은 야채들을 듬뿍 넣고 푹 우려내기 때문에요. 국물이요, 그렇게 담백하고 깔끔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맛도 맛인데 맞아. 이 국물 자체가 보양식인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45,000원으로 네. 보양식 그냥 한 그릇 쫙 들이키실 수 있습니다. 온 가족 모두가. 네. 벌써부터 좀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럼 한번 어디 먹어볼까요? 와, 이 보글보글하게 끓고 있는 거 보이세요? 냄새 자꾸 올라오지 않으세요? 자꾸 올라와요. 아, 식욕을 자극해요. 죄송한데 제가 먼저 먹어봐도 될까요? 네, 제가 우와, 도가니 봐봐, 탱글탱글. 진짜 우리가 기존에서 식당에서 도가니탕이랑 진짜 네, 차원이 달라요. 도가니 한가득 있습니다. 도가니 왜 이렇게 커? 그러니까요. 큼직큼직. 와, 와, 향이 진짜 이 국물 와 진짜 진해 보여요. 아, 이거 우리 마이크에 지금 군침 넘어가는 소리 다 들릴 것 같아. 우와, 진짜 담백. 이런 게 담백한 거거든요. 네. 진하고 담백하고 진하고 깔끔하고 담백하고. 색깔이 사골로 올렸잖아요. 네. 뽀얗습니다. 뽀얘요. 엄청 진합니다. 와, 진짜 와, 맛있겠다. 그렇죠. 향부터 달라요. 향부터 진짜 사골 국물 와. 진하게 우려낸 것 같은 가마솥의 와. 맛이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진하죠. 와, 진짜 진하다. 몸이 싹 녹죠. 와, 이거 밥 없나? 와, 진짜 구침 돈다.
어, 와 진짜 와, 쌍욕조. 와 진짜 담백한데? 잠깐만 보세요. 지영 씨도 한 입 국물 네. 먼저 한 입 드셔보세요. 어때요? 대박이죠? 간이 딱 됐고 진짜 진해요. 이거는 와.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정말 그 담백함과 와. 그리고 이 국물을 한 모금 딱 마셨을 때 이렇게 속 깊이 가는 그 느낌. 네, 이 단정까지 쫙 녹여요. 쫙 녹아요. 왜 와. 보양식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왜 보양식이라고 하는지. 아, 그리고 간간은 뭐 24시간 동안 가마솥에 끓여냈다고 아. 하잖아요. 이 사골 국물을. 와. 와. 이게 달리 방간회가 아니다. 달리 방간회가 아닙니다. 진짜. 그리고 제가. 우리가 도가니 네. 그 원래 소스 찍어서 먹잖아요. 네. 네. 소스 없이도 한번 먹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네. 이게 진짜 맛있는 도가니가 쫄깃쫄깃한 동아리다라는 걸 보여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생으로 뭐가 딱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좋은 도가니인지. 진짜 크다 도가니. 그러니까요. 보이시나요? 엄청 큰 거. 탱탱하고 엄청 큰 거 보이시죠? 거의 지영 씨 주먹만 해요. 어 진짜 진짜 진짜, 네. 진짜 큽니다. 한번 진짜. 드셔보세요. 빨리.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궁금해요. 진짜 쫀득쫀득하고 저 입에 쫙쫙 달라붙는 소리 들으세요? 들리세요? 와 근데 옆에서 쫀득쫀득 그 씹히는 소리가 진짜 들려요. 이게 쫀득쫀득하고 와 엄청 고소해요. 아, 엄청 고소해요. 군침이 도는데 저도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진짜 맛있어요. 보통 도가니가 무맛인 무맛인 데가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향이 다 느껴져요. 도가니 향이. 오 그래도 한번 우리 양념장에도 찍어 먹는 것 좀 보여주세요. 오, 잠깐. 양념장에다가 제가 이거 뿌려줄게요. 근데 이게 어떤 도가니를 짚어도 이렇게 크기가 엄청 큼지막하게 크네요. 그쵸? 그니까요. 엄청 커요. 원래 그 도가니 보시면은 여러분 지금 수저에 제가 위에 놨잖아요. 오, 진짜 맛있겠다. 근데 원래 식당 가시면은 이거의 절반 크기 정도밖에 맞아요. 안 짚이거든요. 맞아요. 아시죠? 되게 이만큼 조그맣게 나와요. 한 이 정도. 제가 진짜 도가니 박사거든요. 네. 근데 이거 저는 한두 개만 와. 그런 줄 알았는데 뭘 다 집어도 이렇게 커요. 네. 네. 제가 한번 보죠. 네. 먹어봐. 아, 진짜 맛있겠다. 엄청 맛있죠. 야 이거는 스지니까 간장을 찌그나 안 찌그나 그냥 맛있네. 그냥 맛있네. 진짜 그냥, 그냥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이거는 진짜 지방이 없는 게 눈으로도 보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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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와 탱글탱글 아니 이게 근데 와. 다른 것도 한번 짚어보시겠어요? 다 똑같아요. 왜 이렇게 큼직큼직해요 다. 그러니까 또 씹을 맛이 그러니까요. 네. 씹을 다 큼직큼직합니다. 근데 우리가 와. 도가니탕을 그냥 물론 해동을 시켜서 끓여만 드셔도 맛있지만은 네. 여러 가지로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얼큰한 거 좋아하시나요? 엄청 좋아하죠. 아, 저도 얼큰한 거 네.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또 다른 활용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번에는 그 도가니탕을 이용해서 네. 아까 얼큰한 거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너무 좋아하죠. 얼큰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물이 사골이기 때문에 네. 뭘 넣어도 그냥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진짜. 이렇게 활용해서 드셔보시라고 저희가 보여드리는 건데 네.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얼큰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씩 네. 요리 한번 해주세요. 네. 이게 우거지국이거든요. 네. 우거지국에다가 저거 사골, 우리 사골 국물하고 뜨끈하게 우려낸 도가니탕 넣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여기다 고춧가루 살살살살 이렇게 뿌려줘서 더 얼큰함을 배가로 해줄게요. 맛있겠다. 이 국물 그대로 넣으신 거 맞죠? 네. 도가니 국물. 그대로 넣었습니다. 우거지랑 같이 그대로 넣었습니다. 와, 홍고추도 먹기 좋게, 보기 예쁘게 이렇게 우거지 듬뿍 넣으셔가지고 와, 이렇게 도가니 큼직큼직하고 큼직큼직하게 얼큰하고 와. 야 이거는 조합이 보이세요? 끝났다 끝났어. 와 진짜 도가니 탱글탱글한 거 봐요. 탱글탱글. 근데 우리가 이 얼큰하게 만드는 네. 게 어렵지가 않았잖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그 국물 그대로 썼고 그대로. 그냥 고춧가루 넣었고 네. 고추 넣어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네. 네. 여러 가지 요리로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국물이 너무 진하다 보니까 이 사골 국물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각종 야채들도 탁 푹 우려낸 국물이니까요. 뭐 다른 조미료가 맞아요. 필요가 없어요. 월계수잎 들어갔죠. 네. 양파 들어가죠. 대파 들어가죠. 와, 푹 끓여서 탱글탱글. 와.
제가 이 얼큰하게 끓인 보가니탕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요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간편하게 활용될 줄 몰랐거든요. 그쵸. 네, 지금 벌써부터 냄새가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매콤한 냄새. 제가 먼저 먹어봐도 될까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와, 맛있죠. 또 다른 매력이죠. 와, 이게 국물이 그냥 진해버리니까 네. 깊은 사골 맛이니까 네. 매콤하든 안 매콤하든 이게 중요한 맛이야. 와, 이 국물이 다 있죠. 이 사골 국물이, 사골 국물이 쫄깃쫄깃. 와, 진짜 이렇게 탱글탱글합니다. 도가니 보이시죠? 엄청 큰 거, 엄청 큰 거 보이시죠? 이게 크니까 씹어도 씹어도 끝이 네. 없어요. 쫀득 식감도 더 배가로 살아나고 크니까 먹는 식감도 너무 풍부하고.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이 느껴보셔야 되는데. 맞아. 또 다른 매력이죠. 저는 이 도가니탕이 그 원래 우리가 보통 맑은 육수로 먹으니까 이렇게만 생각했고 맑은 국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얼큰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와, 역시 반갑네. 24시간 동안 가마솥에 푹 우려내가지고 엄청 담백하고 깔끔하잖아요. 네. 이 국물을 그대로 와. 그냥 얼큰하게 했더니 와, 이 맛이 사라지지가 네, 않아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또 다른 매력이 네, 또 다른 매력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보약을 안 사 먹고 이 도가니탕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와, 내가 도가니탕 이렇게 좋아했네. 아, 좋아하셨어요. 네, 원래 좋아하긴 했는데 좋아하셨어요. 제대로 네. 이렇게 스지로 만든 도가니탕을 네. 처음 먹어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저는 도가니탕이 항상 원래 미끌미끌한 네. 그런 식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런 맛인가 보다 하고 먹었는데 반간에서 먹으니까 다르죠. 줄 서서 먹는데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어요. 전국 16개 네. 지점인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고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도가니탕 이거 보내드릴 때 대충 보내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배송 시에 우리 신선함 이 그대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스팩으로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안전하게 여러분들 네. 집 앞까지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네. 주문 방법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죠. 네. 주문 어디로 하면 될까요? 다들 주문 방법 이제 기억하시죠? 외우셨겠죠? 네, 외우셨겠죠? 맞아요. 1522-8686으로 전화 주문 주시면 됩니다. 네. 1522-8686 1522-8686 전화 한 통이면요 여러분들 집 앞까지 신선한 제품 그대로 배송을 그대로. 해드립니다. 네. 전화 한 통이면 끝나는 광화문물 주문 꼭 여러분들 오늘 방간에 도가니탕 제품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저희가 지금 먹었듯이 정말 그 신선한 맛 그대로 담백한 맛 그대로 꼭 집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상품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상품은 7종 유산균 100억 마리를 담은 하루 경과입니다. 이 방송에서 눈을 떼지 마시고 좋은 가격에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게 된 쇼호스트 오지영입니다. 네, 앞에 쫙 유산균을 담은 하루 경과 보이시죠? 패키지도 너무 고급스럽고요. 상품 설명해드릴게요. 하루 견과와 7종 유산균이 만났습니다. 견과류 4종에 배리류 1종에 7종 유산균까지 모두 담았고요. 유산균이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7종의 살아있는 생생 혼합 유산균 모두 담았습니다. 7종 유산균입니다. 비피더스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서머 플러스균, 락토바실러스 포엔텀까지 모두 담았고요. 유산균 코팅 기술로 이 특허가 만들어졌는데요. 무려 이 기술을 사용해서 100억 마리 유산균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포장지는요. 알루미늄 포장지로 빛과 산소 수분을 모두 차단했고요. 그래서 최상의 품질을 유지했습니다. 눅눅하지 않게 습기 제거제까지 들어있어서 언제나 바삭하고 오독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상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앞에 보시면 이 견과류 참 먹음직스럽게 맛있게 있잖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먹어볼 텐데요. 이렇게 패키지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봉당 이렇게 포장이 돼서 나와요. 너무 예쁘죠? 고급스럽죠? 고급스럽게 패키지도 검정색으로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지컷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뜯어서 드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담겨 있는데요. 여기에 습기 제거제도 있어요. 이게 그 바삭하게 견과류가 항상 신선하고 바삭하게 유지할 수 있게 습기 제거제까지 일일이 포장지 안에 다 담겼습니다. 이렇게 담깁니다. 한 봉에 이렇게 담겨요. 제가 좋아하는 캐슈넛이랑 헤이즐넛 그리고 전 크랜베리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이 크랜베리가 새콤하니 입 고소한 맛을 딱 잡아줘서 참 진짜 환상의 조합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맛있겠죠? 이 아몬드 보이시죠? 아몬드에 유산균이 다 붙어있습니다. 100억마리. 네, 한번 먹어볼게요. 소리 들리시죠? 진짜 바삭합니다. 소리 들리시죠? 보시면요, 호두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몬드, 헤이즐넛, 캐슈넛, 크랜베리까지 다 담겼어요. 구성을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앞에 보이시는 박스채 나가요. 네, BBC 7종 유산균 하류건과 60봉이고요. 그리고 59,000원입니다. 네, 한 봉당 900원대로 1,000원이 안 돼요. 1,000원이. 네. 원래 이 한 봉당 한 1,000원 넘거든요. 뭐 다른 데서 사시면요. 1,000원 넘어요. 근데 우리 60봉에 59,000원. 한 봉당 900원대입니다. 네, 가격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견과류는 되게 딱딱하잖아요. 보시면은 딱딱한데 아몬드도 그렇고 되게 딱딱한데 이 견과류가 소화가 느린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생유산균을 저희가 넣기 때문에 소화를 촉진시키고 소화 걱정 없이 어느 때나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몬드에 우리 붙어있는 유산균이요. 유산균 코팅 특허 기술로 유산균을 넣은 거예요. 유산균이 살아있는 견과류를 만나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 패키지가, 이 포장지가 남다릅니다. 포장지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포장지 안에 내부가 이렇습니다. 이게 알루미늄 포장지거든요. 알루미늄 포장지인데 이 알루미늄 포장지로 인해서 이 빛, 그리고 공기, 수분을 확실하게 차단을 해가지고요. 유산균을 보존하고 눅눅함을 방지를 해줘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습기 제거제가 있기 때문에요. 눅눅함 싹 잡았습니다. 언제나 바삭하고 오독하게 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몬드에 붙어있는 유산균이요. 그냥 일반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네, 유산균 무려 20년 전문가 유산균 박사님이 발명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믿고 드실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시 한번 구성을 말씀해드리자면요. 무려 60봉이 들어있는데요. 네, 이 박스 앞에 박스 보이시죠? 네, 이 박스 한 박스에 30봉이 들어있어요. 30봉. 그리고 여기 아래 박스 보이시죠? 이렇게 세트로 나가요. 이렇게. 되게 크죠? 네, 그리고 패키지도 검정색으로 너무 고급스럽고요. 이렇게 박스채로 나가는데 30봉, 아래 30봉, 위에 30봉 이렇게 해서 총 60봉이 나갑니다. 네, 가격은 59,000원이고요. 59,000원이면요. 한 봉으로 따졌을 때 1,000원도 안 되는 거거든요. 900원대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에 견과류요. 한 봉에 900원대 보기가 쉽지 않아요. 다 1,000원 넘어요. 저도 홈쇼핑에서 그 견과류를 제가 워낙 좋아해가지고 왜냐면 출출할 때 먹기 딱 좋잖아요. 그래서 홈쇼핑에서 많이 찾아가지고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사려고 하는데 항상 보면은 한 봉당 1,000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합리적으로 어떻게 더 저렴하게 살 수 없을까 찾는데도 900원대로 사기는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광화문몰에서
한 봉당 900원대 가격으로 이렇게 총 60풍에서 59,000원에 만나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요리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저는 또 특히 이렇게 요거트에 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요거트. 이 요거트의 새콤함과 이 견과류의 고소함이 만나서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한번 요거트에 넣어서 먹어볼게요. 네, 습기 제거제는 빼주시고 요거트에다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요거트에 한 봉 다 부었습니다. 와, 진짜 먹음직스럽죠? 먹음직스럽죠, 너무. 이렇게 먹으면 또 얼마나 맛있습니까? 진짜 하루 간식으로 딱이에요. 이제 먹어볼게요. 너무 고소해요. 저는 이렇게 먹는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마트에서 요거트 구하기 쉽잖아요. 요거트랑 같이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진짜 한 끼가 포만감이 너무 좋아요. 간식으로 뭐 과자 그런 거 드시지 마시고 간식 과자나 뭐 이런 튀긴 거나 과자는 튀겼잖아요. 그리고 밀가루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거 드시지 마시고요. 그냥 요거트에다가 이렇게 소화 돕도록 식사하시고 요거트와 함께 견과류 넣어서 드시면 소화에 아주 좋으실 거예요. 건강하게 이렇게 드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제가 한 번 더 먹을게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 새콤하니 고소하고, 아, 진짜 맛있네요. 캐슈넛이 너무 고소하고, 그리고 헤이즐넛의 그 특유한 향 있잖아요. 그 향이 나면서, 아, 진짜 맛있습니다. 이 마늘, 진짜. 새콤하면서 고소하게 이렇게 감싸주네요. 너무 맛있습니다. 추천해드립니다. 꼭 요거트에 넣어서 만들어보세요. 네, 아, 이렇게 요거트에다가 넣어서도 맛있고 또 뭐 멸치볶음에 넣어서도 맛있고 아니면은 샐러드에다가 견과류 이렇게 빻아가지고 뿌려서 드셔도 그렇게 맛있지 않습니까? 활용도가 너무 높은 견과류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매하셔서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다음은 멸치볶음이 빠지면 섭섭하죠. 멸치볶음에 고소한 이 견과류 넣어서 볶아보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네, 멸치볶음 보여드릴게요. 잘 달궈진 팬에 식용유 둘러줄게요. 식용유 먼저 이렇게 둘러주고 멸치 이렇게 넣어가지고 멸치를 잘 볶아줍니다. 견과류 넣어줘서 볶아줄게요. 아, 맛있겠다. 견과류가 실하네요, 진짜. 벌써부터 고소한 향이 확 올라와요. 멸치랑 견과류랑은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고소함과 고소함이 만나서 이 고소함이 배가 됩니다. 너무 맛있어요. 견과류 넣고 이렇게 잘 볶아줬어요. 그 다음에 간장을 좀 넣어줘요. 간장 빨리 넣고 빨리 볶아줘요. 빨리. 네, 이렇게 빨리 볶아주세요. 간장 넣고 다음은 물엿 넣어줍니다. 물엿. 물엿을 이렇게 다 넣어주고 싹싹 긁어서 넣어주고 볶아주세요. 다 볶아졌는데요. 예쁜 그릇에다가 플레이팅 해줄게요. 와, 피칸 이렇게 큰 거 보세요. 실한 거 보세요. 피칸 너무 맛있죠? 이렇게 예쁘게 플레이팅 해줄게요. 와, 이렇게 실한 거 보세요. 캐슈넛. 아몬드도 진짜 많이 들어가 있고 너무 맛있겠죠? 네, 제가 한 입 한번 먹어볼게요. 올라오는데 너무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다. 너무 잘 만들어졌다.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꼭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꼭 만드셔가지고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어요. 또 견과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딱 고소하고 적당히 이제 간장 넣어서 적당히 짭조름한 거를 이 고소함이 싹 잡아줘요. 견과류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병가루가 오죽 비싸니까 상당히 값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 한 봉에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지 못하는 병가루, 뭐 피칸, 볶음 캐슈넛, 뭐 헤이즐넛 등등 쉽게 잘 만나보지 못하는 병가루까지 다 담겨있기 때문에 이 한 봉이면 정말 맛있는 요리 해서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구성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 보이시는요, 두 박스가 나가는데요. 두 박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 한 박스당 30개가 포장되어 있는데, 아, 이 두 박스 다 구성이 다릅니다. 이 위에 있는 박스, 이 빨간색으로 크랜베리가 보이죠? 크랜베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크랜베리랑 이 캐슈넛이랑 아몬드랑 호두랑 그리고 헤이즐넛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아랫박스는 아몬드랑 그리고 헤이즐넛이랑 피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카다미아 그리고 캐슈넛 호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 귀한 견과류 다 드실 수가 있어요. 네, 저는 특히 피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피칸이랑 캐슈넛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두 박스 이렇게 나가는데 다양한 맛을 다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가격은요, 이 60봉에요 59,000원입니다. 60봉에 59,000원, 한 봉지당 1,000원이 안 되는 900원대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네, 안에 이 박스에 소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개별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 위에 있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크랜베리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그리고 아래 있는 박스에는 피칸이랑 그리고 마카다미아 들어있고 이렇게 드실 수 있으십니다. 개별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위생적이고 신선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네, 이 까서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안에 내용물 견과류 얼마나 실한지 제가 둘 다 까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까서 진짜 많죠. 이 한 봉지에 이만큼이나 들어있어요. 이 습기제거제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버리시고요. 많이 들어있죠.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 캐슈넛, 헤이즐넛, 그리고 호두, 건크랜베리, 아몬드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건 아몬드, 그리고 헤이즐넛, 피칸, 마카다미아, 호두, 캐슈넛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까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쉽게 잘 뜯어져요. 쉽게 잘 뜯어지고 간편합니다. 되게 간편해요. 그래서 이거는 특이한 게 습기 제거제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다 바삭한 이 습기 눅눅해질 걱정이 없는 견과류이기 때문에 이건 특이하게 습기 제거제가 없습니다. 이 견과류 얼마나 몸에 좋아요. 그리고 출출할 때 간식으로 너무 좋잖아요.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사셔가지고 출출할 때 간식으로 드세요. 네, 구매 방법은요, 모두 다 외우셨겠죠? 네, 1522-8686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광화문몰 1522-8686으로 전화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건강한 간식으로 출출할 때 먹기 딱 좋은 하루 견과 소개해드렸는데요. 놓치지 마시고요. 많은 주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상품 소개해드린 쇼호스트 오지영이었습니다. 다음에는요, 더 좋은 상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